세 가지 종목 정도 추려볼 텐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한전 기술이 11%까지도 예. 쭉 미끄러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한전 기술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이 지금 발전소와 플랜트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하게 또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신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신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도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11만 6,500원까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까지 나왔었던 기업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주가 흐름이 정말 많이 안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작년에 한전 기술에 반영될 수 있었던 웬만한 모멘텀들은 거의 다 반영되는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 기술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적자로 전환을 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원전 쪽이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여기서 새로운 뭔가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장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25년도에 지어지는 신한울 3기, 4기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주가 하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가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큰 적자폭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사업을 안정화시키라는 이런 주문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전기술 입장에서는 대주주 지분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또 방금 말씀드린 게 원전과 관련된 산업이 지금 기대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전기술은 계속해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신사업이 괜찮아지면 모르겠지만 신사업마저도 녹록치 않게 흘러가면서 1분기 적자 전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요 수급적인 이슈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고평가된 상황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고평가에서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전 기술은 앞으로 어느 정도 강력한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수준까지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전 기술을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1.98% 하락하면서 58,800원에 있는데 58,0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어제까지만 해도 양 메이저 수급이 한 5거래일 연속으로 같이 붙어주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18일 이후로 좀 계속해서 주가는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고요. 오버행 이슈도 함께 되면서 오늘 12%까지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이네요. 58,700원이고 좀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든지 아니면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좀 조정이 될 때까지 다시 기다리셨다가 진입하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 58,000원으로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첨보입니다. 첨보 오늘 2%대 낙폭인데 사실 첨보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갖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사실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혜자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예. 기업이거든요. 시장이 실질적으로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
그 과정에서도 이제 쌍봉을 만들어내는 흐름까지도 나왔었던 점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지금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시장이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지금 시장이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적 이동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가치주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성장주 위주 움직임이 좀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첨보라는 기업이 전해질과 관련된 첨가제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혜자가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만큼 상당히 독점적인 구조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당연히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첨보라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을 보게 되면 신성장 기업,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2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30% 이상씩 성장할 예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오면서 성장이 나왔는데 올해도 700억까지도 성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회적인 상황에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쌍바닥 구간, 크게 보셔도 거의 쓰리바닥 구간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 잡힌 저가 부근 23만 3,900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다시금 매수해서 모아가는 구간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 23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관심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가 상승기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주가 또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는 또 곳들도 있더라고요, 증권사 중에서.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첨보 같은 경우는 2.6%대 지금 하락세 나타내면서 24만 천 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텨도 된다. 긍정적인 분석 주셨고요. 목표가 28만 5천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DD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좀 크게 빠집니다. 4%대까지도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버텨도 될까요? 일단 이 종목도 오늘 버텨도 된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첨보와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ENDD도 2차전지 전구체 관련 기업으로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라고 해가지고 주요 매출처로서 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ENDD라는 기업이 지금 매출 자체는 지금 저감장치 관련된 사업이 거의 주요 매출처이고요. 2차전지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서 이제 성장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NDD라는 종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쌍봉 그리고 신고가 갱신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전구체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상당히 강한 신고가 흐름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정부에서 저감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착을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가격 규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가격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입었었고요. 그로 인한 조정 구간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ENDD라는 기업의 주요 이슈였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도 만회가 되었고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가격 규제를 했다라는 것은 지자체로서의 이렇게 납품이나 아니면은 필수 장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권유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량의 증가,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확률이 높고요. 그로 인한 아무래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 저감 장치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건 2차 전지 전구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E&D라는 기업이 올해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사업을 증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 실적 면에서도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납품처도 필요한데 지금 양극재 1위 기업인 유미코아로도 전량 공급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으로 잡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신사업마저도 안정적인 수준의 계획까지 세워놓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기회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E&D 역시나 버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5%대, 어제도 5% 낙폭 기록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목표가 28,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